나는 사진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같은 오감들과는 반대로 사진에서 결코 규정할 수 없는 사물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히는 사람 혹은 사물은 관역이고 지시 대상이며 일종의 작은 모사물이고 대상이 발산하는 환영적인 이미지이다. 나는 이것을 사진의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상처로서 사진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싶었다. 사진의 명백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내 자신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 나는 그 사진 앞에